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채은입니다. 오늘은 포인세티아 꽃을 그려볼 건데요. 우리 스케치부터 함께 시작해볼까요? 먼저 꽃술이 들어가는 중심 부분을 잡아주시고 꽃잎의 방향을 생각하시면서 꽃잎의 기울기를 선으로 먼저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꽃술 부분을 묘사해주세요. 여기까지 스케치 완성이니 모두 캡처해 주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떡지우개를 이용해서 먼저 선을 연하게 해줄게요. 가운데 꽃술 부분을 칠해줄 건데 꽃술 부분이 조금 스케치가 애매해서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기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위에 부분은 노란색으로 색을 칠해주시고 아래쪽 기둥 부분은 샛그린을 이용해서 초록빛이 나게 색을 칠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빨간색 계열을 섞어서 가운데 부분에다가 톡톡 찍어주듯이 칠을 해주세요. 자, 이제 물칠을 꼼꼼하게 해주시고 신나게 붉은색 계열로 밑색을 칠해줄게요. 제가 물칠을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고 두 입 정도만 색을 칠했죠. 물칠을 전체적으로 다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초보자분들은 물이 금방 말라서 색칠하는 게 더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잎을 나눠서 조금씩 칠을 해 나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 밑색이 마르기 전에 조금 더 색을 진하게 섞어서 어두운 부분 위주로 조금씩 덧칠을 더해주세요.